자, 본인 불려주세요. 이게 혹시 틀리게 지우야, 우리 먼저 채점에 다 있다가 다 채점해. 문법이 얇죠. 그리고 재영이는 괜찮냐 재영아? 일단은 영상 보면 학교 영어 점수 확정된 거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고, 두 번째 우리 운영팀 선생님들이 PDF 파일 보내줬을 거야. PDF 출력해서 문제 풀고 사진 찍어 보내. 그 다음에 영상 보면 됩니다. 자, 유래 플러스 몇? 다섯 개요. 태원이? 무섭다. 문법 하나 같다. 하람이? 잘한 거예요. 야! 마이너스 부르지 말고 플러스를 불러야지! 너 씨 이번 중간고사 영화 잘 본 거야. 효연이? 저도 한 개요. 자, 진이! 플러스 6, 현재 1등. 오, 자, 세상이! 오, 오. 플러스 2요. 시현이! 세안이 하나요. 예슬이. 자, 준아 하나요. 자, 준호 더 볼게요. 플러스 5. 지유 이따가 보자. 자, 원재 여섯 개요. 여섯 개. 왜 옆에서 오오 이래? 어? 아니 똑같길래. 언제 하지 말. 언제 하지. 자, 형아. 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재밌네. 언제는 지금 영어 원투라 아니야? 맞아. 네, 영어랑 국어만 해야 돼요. 아. 아, 그거 아니었어요? 혼자 너 쿠도 담아줬어? 아니. 물어보지 마, 임마, 격여. 나트렉스. 나도 이번에 해줬어. 이번에 강의생을 해줬었는데. 이번에 진짜 큰 거 아니야? 출이야. 아, 알겠어. 아니, 아, 진짜 선생님. 강인쌤이 해줬어, 이번? 네, 강인쌤 해줬는데. 아, 여기 아니라. 근데 강인쌤 해주신 거 엄청나게 났어요, 그거를. 생각보다? 그럼. 전공자인데. 그리고. 강인쌤 되게 귀엽지 않냐? 괴롭히지 마. 내가 지기가 맨날 괴롭혀요. 내가 이뻐하는 제자야. 아니, 강인쌤이 좋아하는 거죠? 엄청 갈고 강인쌤. 아, 진짜? 장난 안 되지. 네? 다행이네요. 자, 아, 워낙 순해가지고 걱정 내가 많이 하는데. 자, 어쨌든 보자. 아, 2번 133페이지 봐봐. 아니다, 어차피 다 설명 못할 거. 그냥 문법만 빠르게 설명하고 끝날게요. 자, 그럼 132페이지. 근데 이거 문법 다 틀렸어. 이거 다 해석해와요? 해석하지 말고요. 오늘 숙제는 정전이야. 정정? 어? 이거 안 가르쳤나? 네. 원래 고3한테는 정정에만 되는데 정답이 되는 이유. 아. 예단요. 연구에 이런 것처럼 그냥 줄여서 해석 쓸 필요도 없고 정답이 되는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적고 와라. 이 정도 괜찮아? 지금 설명 다 할 겁니다. 자, 일단은 132페이지 맞춘 사람 거슬. 자, 두 명, 세 명, 132, 네 명, 계속 내리고. 문법을 맞췄어요. 자, 정답이 2번. 아하. 자, 진이야! 야, 다 집중해. 아가, 집중해. 자, 어법 문제는 실제 의도가 보여야 한다라고 했죠. 그죠? 이해됩니까? 자, 한 명씩 물어볼게요. 틀려도 되고 못해도 돼. 괜찮아.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만 하지 마. 진이, 1번에 투터크 보여. 자, 실제 의도가 뭐야? 그러니까 뭘 보고 맞았다 틀렸다를 결정해야 되니? 오케이, 잘 따라와. 필기 오늘은 니가 알아서 하세요. 자, 준동사 문제다. 근데 준동사는 세 가지가 있죠, 준아.
진짜 웃겨 그냥. 아니. 뭐 하는 짓이야? 군사랑 통우동자랑 그리고 동영상. 자, 항상 명심해. 공부는 누가 잘해? 배운 걸 기억하는 사람이 잘해. 어법 문제 볼 때 뭐 생각했어야 돼? 아, 출제 의도를 확인하고 그 의도에 비추어서 맞는지를 보는 거다. 이렇게. 자, 준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세 가지가 있고 준동사가 어법 출제되면 두 가지를 따지라 그랬어. 시현이. 이번 중간고사 볼 때도 이렇게 풀었어야 돼. 뭐죠? 자, 괜찮아. 우리 지유. 자, 정동사 자리. 두 번째는 자, 집중해. 우리 시현이. 네. 마침내 영어 1등급에서 흔들리지 않게 너 가야 돼. 자, 준동사냐 정동사냐 어떻게 구별해 지금? 그러니까 이시현. 네. 투 터크가 정동사가 될 수 없는 이유. 정동사가 될 수 없는 이유. 자, 이즈라는 정동사가 존재하죠. 자, 똑똑이만 들어. 지금 이 수업이 너무 빨라서 하나도 이해를 못하면 반에도 결정해야 돼. 이해돼? 내신 대비가 아니라서 진도 수업이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념과 원리 수업이라서 이 개념과 원리가 들어도 전혀 이해가 안 되면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수업이 너에게 잘못된 거야. 그 반이동 신청해야 돼. 이해돼? 잘 들어. 자, 컴마 뒤에 엔드가 나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100%는 아니야.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 괜찮아? 그러면 더 chief use를 주어로 보고 is를 동사로 보는 거야. to talk가 정동사가 아닌 이유는 is라는 동사, 정동사가 이미 존재하고 그리고 뭐가 없어? 접속사가 이 앞에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준동사가 돼야 돼. 괜찮아? 두 번째, 유래. 네. to talk가 수동태가 아닌 이유가 뭐야? 다시 아가야. 예? 무슨 말을 내가 물어본 거냐면 to be pp가 아니라 그냥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잖아. 수동태가 아닌 이유가 뭐야? 몰라요. 언제? 이 개념 배우기였어. 설명해. 왜냐면 shift use of human language가 토크이다. 지유 설명할 수 있어? 자동으로. 정답. 정답. 애들아, 선생님 봐봐. 고등부 어법 문제는 이제 수학적인 도식이 있어. 이해돼? 그러니까 아무데나 밑줄 그어놓고 어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출제할 만한 포인트가 이미 개발이 끝나 있어. 거기에서만 계속 출제가 돼. 괜찮아? 그래서 어법은 정말 빠르게 정복할 수 있는 부분이야. 잘 들어줘. 유래, 선생님 집중해. 너 지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너는 진짜 금방 따라올 수 있어. 투부정사나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를 준동사라고 불러. 준동사는 니네 중간고사 시험지에 이번에도 역시 출제가 됐어. 기말고사에도 나오고요. 수능시험에도 나와. 준동사가 어법 문제 출제가 되면 정동사냐, 그러니까 is처럼 그 문장의 동사자리냐, 아니면 능동수등의 태가 적합하냐, 이 두 가지만 보는 거야. 괜찮아? 정동사가 존재하고 접속사가 없으면 준동사다. 그냥 수학 공식이야 이거. 이해돼? 두 번째, 터크가 일형식 자동사야. 말하다 중에서 터크는 일형식이야. 이해돼? say는 삼형식이야. 이해돼?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 그런 점에서 수동태가 불가능해. 그럼 일반은 틀릴 수가 없었다. 자, 대답해주길 바랍니다. 준호야. 네. 이번에 대시 틀린 거래. 그 이유가 뭐냐? 그 전치사 다음에는 그 위치 같은 거가 돼가지고. 자, 설명 틀렸고. 아, 하람이 설명해.
진이 설명해. 그런데 좋아, 자, 잘 들어.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학교에 너 정도 영어 실력 되는 애들이 많아? 아니겠지? 그 진이 정도 되는 애들은 아마 계속 쭉 1등급 영어 갈 거야. 어, 갔다 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하람아, 너 영어 소신이 이겨. 이게 공부할 때 내가 뭘 안 하면 타겟 설정해놓고 이기려고 하면 공부 엄청 잘 돼요. 그런 거 있잖아. 수업 시간에 내가 모르는 단어를 소진이가 알아. 그러면 열받아야 돼, 그날 밤에. 부들부들거리면서 아, 씨, 뭐야! 나는 이 단어 왜 모르지? 이래야 공부가 돼. 그렇다고 이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야. 이게 원래 공부가 타겟 잡아놓고 해야 진짜 잘 돼. 그러니까 막연하게 전국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것보단 내 옆에 있는 쟤보다 그 과목 잘한 거야. 진이가 막 밤에 공부해. 그럼 뭐해? 어, 내가 지금 절대가 아니야. 나도 해. 어, 나보다 잘하는 애가 공부하는데 내가 잠을 자? 이러면서 진짜 해야 돼. 이게 되게 공부가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야. 하람이 한번 이겨봐. 지금 보통 보면은 선생님 되게 오래 가르쳤잖아. 1학년 때 이 정도 수준이면은 거의 항상 영어 1등급. 궁금한 점은 니네 학교에 너 정도 되는 애들이 몇 명이냐, 이게 관건이야. 그게 핵심이야 지금. 자, 앞에 명사가 있는지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를 따져야 되는데 정말 아는지. 자, 예슬아, 틀려도 돼, 몰라도 돼. 자, 접속사 앞에 명사가. 자, 그려놓고요. 이제 개인 학습 하셔야 됩니다. 자, 유래, 접속사 앞에 명사가. 앞에 명사 이쪽. 자, 우리 어, 지우가 쭉 설명해. 접속사 앞에 명사. 아. 뒷문장이. 동격은. 자, 와서의 별명이 뭐야? 우리 채원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다른 거를 차치하고 제일 먼저 이걸 떠올렸어요. 괜찮아? 근데 여기에서 함정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 커이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 주어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뒷문장 완전한 거 아니냐? 이런 거지. 하원재. 네. 뒷문장 완전한 거야? 아니야? 네. 지금 뒷문장 불완전하니? 네. 왜? 오형식 동사예요. 어. 컬이 오형식 동사로 쓰인다라는 점. 그래서 자, 의도성, intentionality가 목적어 보어다. 목적어가 없고 앞에 명사가 없잖아. 그러면 what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판정을 하라고.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지만 대단히 수학 공식과 같아요. 문법은. 그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 우리 채원이 3번의 이지 수일치 의도가 뭐야? 100% 수일치지. 채원아, 이즈가 받아주고 있는 주어가 뭐야? 그렇죠.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지? 컴마 뒤에 end가 나오면 새로운 주어 동사가 도입이 된다. 이해됩니까? 자, primary use가 주어고 is가 동사니까 수일치 문제로 적합했다. 그리고 앞에 있는 people을 보고 착각하고 낸 속보이는 형태이기도 했어. 괜찮아? 준하야! 네. 자, 4번의 search 출제 의도. 괜찮아, 준하야. 네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싶어 하는지도 알고 항상 속상해 하는 것도 알아. 근데 그게 너를 좌절시키는 에너지가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동력으로 만드는 건 네 책임이야. 거기서 사람의 그릇이 차이잖아.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는 애들이 있죠. 거기까지야 걔는 그릇이 차가.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잖아?
그걸 다시 에너지로 만들어서 다시 발전할 만한 동력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그릇이 커. 시험 끝나고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거 아는데 잘 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시간이 네 편이다. 열심히 끈기 있게 하면 마침내 잘 될 거야. 자, 이거 말할 수 있겠냐? 서치 뭘 물어보는 건지 아는 사람? 전 지사람 있어. 서치 말고 다른 말. 그게 뭔데? 정답. 와, 좋아! 웃어? 자, 채원이, 쏘! 어순. 형. 어. 명. 서치. 어. 형. 명. 이거 모르는 사람 알아서 필기하는 거야. 아직도 필기해 이래야 필기하는 사람의 중딩이지 뭐. 모르면 무조건 필기야. 자, 귀 쫑긋 세워서 들어봐봐요. 어쨌든 쏘는 항상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해. 괜찮아? 쏘 뒤에 형용사가 붙어있는 이유는 형용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끌고 나오기 때문이야. 괜찮아? 서치는 앞에서 맨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야. 괜찮니? 만약에 형용사가 없잖아? 그럼 당연히 서치밖에 안 돼. 형용사를 강조하는 쏘는 형용사가 없다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말은 자, 이해되는 사람만 이해해. 잘 들어. 만약에 이 명사가 복수라면 A는 나올 수가 없죠. 괜찮아? 그러면 쏘가 답일까? 서치가 답일까? 무조건 서치야. 이게 수능 연계 문제로 딱 한 번 출제가 됐어. 고3 때. 애들 진짜 엄청 많이 틀렸어. 6모에서. 네? 왜요? 헷갈려. 아,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잘 봐봐. 서치 나이스 카스. 이해되니? 네. 선생님,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는데 A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를 쓸지 서치를 쓸지는 A의 위치를 보고 결정했는데 아니 복수 명사다 보니까 A가 없네요. 그러면 소가 답일까요? 서치가 답일까요? 글쎄요. 정해져 있습니다. 서치가 답입니다. 이때는 나이스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용상 무조건 컬스를 강조한다고 봐. 이해되니? 뭐 원어민이 그렇게 컬스를 강조하는 걸 여긴다는데 언어 현상이나 우리가 수학적으로 입증해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해되니? 이게 기출 문제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4번은요. 간단합니다. Awareness가 명사이기 때문에 소를 쓸 수 없었다. 이 정도. 하람이, 너의 학습 능력을 보자. 자, 5번의 equipped 출제 의도가 뭐야? 뭘 물어보는 거니? 세연이 말할 수 있어? 준호. 2에 걸려있어가지고 이킵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그거 뭐에 걸려서? 2에 걸려서? 2에 걸리려면 여기 엔드가 필요하죠. 병렬 나열 되려면. 지유 출제 의도. 이거 준동사 문제야. 괜찮아? 최상아. 네. 준동사 종류 세 가지. 아빠 했던 거지. 그 아까 했던 세 가지 말해. 우리는 바로 초보 정사. 분사. 동명사. 자, 분사는 다시 두 가지가 있지. 하람아, 분사 종류 두 개. 현재 분사.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하람아! 하람씨! 네. Equipped가 준동사지? 네. 어떤 형태야? 분사.
과거 분사 형태야. 괜찮아? 그러면 사랑하는 제자들 equipped 보면 너 뭐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정동사 차례야. 자, 똑똑이를 찾습니다. 준아, 이 equipped가 지금 정동사 자리가 아닌 이유. Why then? 되게 쉬운데 이게 오래 걸린다니. 소진이, 이 equipped가 정동사 자리가 아닌 이유. 핵심은? 접속사가 없어. 괜찮아? 자, 앞에 봐봐. 아가, 앞에 봐. We might widen the conception. 괜찮아? To 부정사. To include the distributed 등격이죠. This embodied artificial intelligence. Widen처럼 동사가 되려면 접속사가 필요했다. 이 개념이 이해 안 되면 난 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 다시 말할게.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되려면 뭐가 필요했다? 접속사가 필요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진짜 뭘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물어봤잖아. 정동사가 왜 안 되냐? 접속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돼. 괜찮아? 두 번째는 태가 적합하냐? 그러니까 ing가 될 수 있느냐? 자, 들을 수 있겠니? equip A with B. A를 with B. B로 equip. 장착시키다, 장비하다. 괜찮아? He equipped me with the armor. 그가 나를 그 무기로 장착했다. 뭐 이런 말이야. 이해되니? with 뒤에 지금 전치사 구로만 나와 있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PP로서 앞에 있는 인공지능을 수식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괜찮니? 일단 이해되는 데까지만. 세상이 괜찮아? 이따 물어보세요. 좋아. 어, 물어봐. 자, 이게 사실은 동격 관계라고 직관적으로 판단을 내린 이유는 한정사와 명사가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한정사가 나오면 중간에 있는 모든 말은 다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죠. 아무런 의심 없이 동격 관계. 다 뭐야? 선생님. 출발. 얘가 광범이야. 그렇죠. 내용상 같다고 보는 거야. 광범위한 disembodied 구현되지 못한 그리고 구체화되지 못한 그 정도 내용. 대강 일단 이해하시죠. 자, 다음 지문으로 일단 한 번 더 가보고 133페이지. 응? 저 천재로 거듭나기로 했어요. 아니 쌤, 밑에서 문늘이 맞췄거든요? 오는데? 어. 갑자기 신준이랑 겐센서 갑자기 제 수학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민누리가 저보고 자기 유치원 때 보는 것 같대요. 어, 우리 누리가 많이 밝아졌네. 아, 그래. 자, 일단 2번 맞춘 사람 거술. 자, 손 내리고. 어, 다 맞았어. 정답은 4번. 자, 지우야, A에 B냐 B인이냐 뭘 보고 판단해? 응? 니네 숙제 정정이야. 정답이 되는 이유 조사해야 돼. 잘 들어. 지유, 비, 빙. 뭐가 맞는지를 뭘 보고 판단해야 되니? 에즈는 전치사가 될 때도 있고 접속사가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에즈 뒤에 지금 주어가 안 보이니까, 그지? 그러므로 전치사라고 간주해서 동사 원형은 될 수가 없었고 무조건 동명사 형태가 되어야 했다. 이거 이해 돼? 괜찮아? 어?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야, 애즈 전치사.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 동사 원형이 ing야. ing. 뭐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 지금. B에서 많이 틀렸나? 어제 아무도 설명 못하던데. 하원재. 네. 자, 정답은 are paid 수동태야. 네. 설명해. Are paid in lieu. 어. 알페이드 투가 말해. 알페이드 투가 그냥 PP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연이 설명해. RPG가 미련나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추고 있는 거지. 어? 아니래. 무리수 아니야? 아니래. 아니래. 이시연 설명. 그들이 대리 소진이 설명. 일부 맞죠. 일부 맞고 사실 그러니까 페인의 자타 동사를 겸해서 이게 문제거든. 내 말 들어줘. 지금 듣고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핵심은 데이가 누군지를 밝혀내는 거였어. 지칭이 일단 이 문제의 기본이었어. 자, 볼 수 있겠나? 지우야, they are paid to 또는 they have to. 요새 데이가 누구야? 괜찮네. 이래서 괜찮다고 보는 거야. 자, 잘 봐봐. 따라와. However, 그러나 leading, 이끄는 것이 means that, 대줄 이하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이 willingly가 뭐더라? 기꺼이 너를 따른다라는 걸 의미해. 이끈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너를 기꺼이 따른다라는 걸 의미해. 뒤에 나레이 법비 구조는 알지? 네. 기본이니까. 자, 기본 할 수 있나 해볼까? 하라라! 나레이 법비 무슨 뜻이야? 어? A가 아니라 B. 잘 봐봐. 그 다른 사람들이 하부츠. 어려운데. 대부정사라고 말하면 알아듣냐? 학교에서 했어? 그치. 이 to 뒤에 뭐가 생략돼 있다 그랬어? follow you가 생략돼 있어. 자, 이제 끝났어. 그 다른 사람들이 너를 따라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이 I paid to follow you. 너를 따르도록 돈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 뭔지 알아? 동격 관계. 네? 의미상 동격이고. 일단 끝까지 들어. 일단 글의 흐름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이 이끈다라는 게 뭘까? 그냥 네가 반장이 됐기 때문에 네가 이끄는 자라는 건 아니야. 네가 반장이니까 야, 너 내 권위에 순종해 라고 하면 친구가 너를 따를까? 아니죠. 야, 돈 줄 테니까 내 말 들어 하면 친구가 진짜 너를 따를까? 아니야. 그런 걸 우리가 리더라고 부르지 않아. 돈 주면 따르냐?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겠다. 마음을 다해서 기꺼이 따를 수 있어야겠지. 그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서 이 글이 쓰여져 있는 거야. 잘 봐봐.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너를 따른대. 즉 뭐야? 그 다른 사람들이 해야만 하거나 그 다른 사람들이 are paid to 따르도록 돈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want to 너를 따르기 원하기 때문에. 이게 기꺼이 따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they가 others죠. 그 다른 사람이 돈을 주겠냐 받겠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 돈을 받는 대상이어야 하니까 수동태가 맞다 이렇게. 이해돼? 자, 우리 채훈이 잘하는 거다. C 출제 의도가 뭐야? 수일치지? 답이 해즈야 해부야 채훈아? 자, 해부가 받아주고 있는 주어가 뭐니? 어? 아, 준호야! 해부가 받아주고 있는 잠깐만요. 네. 도우즈 아니에요? 도우즈는 아니다. 아, 도우즈 도우즈 있지 않아요? 하람이 생각 도우즈라 봤는데 언제? 네. 디시전스 정답. 자, 앞에 봐. 도우즈 주어, 후, 리드 묶어. 아이, 동사. 괜찮아? 이끄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 관계사 뒤에 두 번째 동사. 괜찮아? 관계사 뒤에 리드가 첫 번째 동사, 아이 두 번째 동사잖아.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묶어준다. 기본 원칙이야. 이해해? 중학교 때 다 배우지 않았니? 관계사 나왔어? 리드 동사네? R 동사네? 그럼 R 앞에서 무조건 묶는 거야. 이해되니? 자, 이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끌 수 있어. 뭐 때문에? 도우즈 주어, 후 팔로우 묶어두시고 트러스트 동사. 따르는 사람들이 대쩌리아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대쩌의 주어가 decisions. 메이드 뒤에 목적어 없어? PP. 정점에서 만들어진 의사결정이 have the best interest. 최고의 이익을 갖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니?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문 두 개만 정정이 하세요. 알겠죠? 그 30분 하면 돼요. 첫 번째 했던 지문을 1, 2, 3, 4, 5번 선지에 대해서 각각을 다 내가 설명한 것처럼 정리해 오셔야 돼요. 두 번째 지문은 A, B, C에 대하여 정답인 이유를 각각 다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첫 두 개만. 그렇지. 필링 어? 필링 원하면 된다. 오늘 수업 시간에 내가 다룬 이 짐은 두 개만. 아, 두 개. 네. 아, 이 두 개만 하면 돼. 네. 오케이. 노트에요. 어? 노트에요. 노트 하세요. 자, 저거 임마 1번. 단어 시험. 자, 컴플리트 활대 있듯. 네? 근데 없는. 네. 저 없어요. 사세요. 컴플리트 컴플리트 이거 사진 한번 찍어봐가지고 없는 사람 일단 이거 외울 거 귀종쌤한테 가서 뽑아달라고 해서 받아봐. 자, 컴플리트 8대 뜻시험인데 야, 봤냐? 우리 예슬이? 저기서 찍을 거? 야, 단톡에 올려줘. 누가 우리 세안이가 올려줘. 야, 뜻 시험인데 뜻 몇 개씩 쓰는 거지? 한 개? 원래 뜻 한 개씩 둘이었는데 한 개씩 써. 야, 왜 뜻을 한 개씩 써? 네? 원래 그 뜻이 재량 거. 재량 거. 재량 거. 원래 뜻 한 개. 근데 130개야. 많이 키면 너무. 아, 근데 130개야? 그러니까 그 기본 옆에 있는 것도 받아오는 거. 너무 적지 않아? 죄송해요, 제가. 아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비슷비슷한 단어 너무 많아요. S부터. 맞아요, 맞아요. 경제학이냐? 이코노미. 경제학이냐? 경제의학. 그걸 몰라? 아니, 몰라요.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니네 중간고사 때 단어 때문에 틀려놓고 지금 하는 거 봐라. 진짜 웨스트리온 많이 얘기하네. 자 2번 정정이. 정정이 방금 낸 거 정정이 두 개. 자 3번 고의 심일 목요일에 가져오기. 네. 심일책 지금 있는 사람. 그 이것도 지금 와야 돼? 해봐. 돈 잡고 저렇게 많아. 자 세안이가 사진 찍어서 올려줘. 네? 이거 뭐야?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아 맞아. 대부분 처음에 이제 시험 보잖아? 점수 안 나와. 자 고생들 했습니다. 칭찬 쿠폰 받을 거 있는 사람 있냐? 없어요. 네, 쌤이 지휘한테 받아가. 수학 아, 왜? 진짜 놀래. 그거 사오면 안 돼. 너를 따라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고 네, 뭐가네? 즉, 뭐 때문이 아니라 뭐죠? 8부2에서 2 뒤에 2가 6, 9, 10이라는 follow you 이게 생략돼서 그냥 2만 남은 거야. 이런 거를 얘가 원래 2부정사잖아. 대시 쓰는 경우 2부정사 대부정사 다른 사람들이 너를 따라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to follow 따르라고 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이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잘 가요. 잘 가요. 그 다른 사람이 너에게 돈을 주겠냐, 돈을 받겠냐, 받는 상황을 같이 돈을 받는 지금 지금 다 들어. 운동사가 그 뭐였지? 아 지금 여기서 그런 거 대답을 될 정도가 아닐까? 뭘 한다고 될 정도가 아니야. 집가서 모든 걸 다 지켜봐. 아예 준동사를 우리 클리닉 오는 거 같아. 진짜 오늘 클리닉이 있어요? 여쭤보고 가. 준동사. 네. 오. 준동사를 아예 처음 들어봤구나. 괜찮아. 그러면 이거는 수업 시간에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괜찮아. 이건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이건 이해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아. 나레이 범인의 아니라 B 이렇게 해석해. 그들이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기 때문이 이렇게. 괜찮아? 네. 근데 나레이 범인 문장 구조에서 안 보이는데 아 진짜?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 왜냐면 선배들 중에 나레이 범인을 끝까지 못 본 선배는 단 한 명도 없었어. 걱정 안 해. 전혀 안 해. 난 지금 클릭된 거 같아. 안녕, 어서. 아, 지금 바로 써. 아, 클릭된 거야, 이거. 저희 클릭 때 뭐예요? 야, 범주고 빨리 들어가. 여기 아닐까? 범주고? 맞아. 여기 갔어? 맞아, 맞아. 알겠어. 여기 맞나? 맞아, 맞아. 질문할 거. 뭘 오늘 썼어? 근데 크레이트 뭐예요? 질문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또 한 나오면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좀.